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영상은 셀프로 집에서 손상 없이 탈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뿌리가 엄청 많이 자라 있었어요. 지금 손바닥으로 덮고도 이렇게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뿌리가 긴 상태인데 이렇게 긴 줄기 상태일 때는 얼룩이 질 수가 있어서 진짜 샵에 가서 하는 게 좋은데 그냥 요즘에 오랜만에 다시 혼자서 셀프로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탈색할 때는 서치도 되게 많이 하고 좀 공부를 했어요. 원래 그전에는 그냥 막무가내로 했다면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제품들을 조금 주문해봤는데 일단 탈색약이랑 산화제는 로레알 제품으로 준비를 해줬고 모발에 단백질을 채워줄 PPT랑 또 유명한 제품 있잖아요. 올라플렉스라고 탈색 염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가격을 확인해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105,900원이야.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보통 셀프로 하는 이유는 큰 돈 들이고 싶지 않고 좀 집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너무 비용이 큰 것 같아서 비슷한 다른 제품을 찾았습니다. 크로마플렉스라고 제가 올라플렉스를 사용을 안 해봐서 비교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제품을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그럼 뿌리 탈색을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전처리를 해줄 건데요. 저는 머리가 진짜 너무 극도로 많이 상한 극손상모라서 PPT로 전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보통 일반 모발이라면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머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빗어주시고요. 생략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손상을 최소화하고 싶으시다면 전처리를 해주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주 깔끔해졌죠? 이제 섹션을 조금 나눠서 최대한 꼼꼼하게 PPT 원액을 발라줄게요. 진짜 더러운 공중 화장실에 갔을 때 냄새가 나요. 그리고 PPT는 분자가 크기 때문에 열 처리를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모자나 고데기 등으로 처리를 해주면 좋겠지만 저는 전기모자 갖고 고데기를 하기엔 귀찮았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으로 머리를 말려줬습니다. 이제 탈색약을 조제하는데요. 파우더 1대 산화제 2 그리고 크로마플렉스 1제를 파우더의 10분의 1 비율로 섞어줬고요. 파우더 입자가 곱고 좀 뭉쳐져 있어가지고 최대한 날가루나 가루 뭉텅이가 없게끔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색약을 발라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쓰는 방법이 아니라 유튜브로 본 살롱 원장님들이 바르는 순서대로 발라봤거든요. 전 가르마를 타고 양쪽을 먼저 발라주고 반묶음처럼 또 섹션을 나눠서 남은 쪽을 또 양쪽으로 발라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밑에서부터 타고 쭉 올라가서 발라줬는데 바르는 방법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아주 온 얼굴에 묻히고 난리가 났어요. 제 피부가 얇아서 탈색할 때마다 데미지를 너무 심하게 입는데 뭐가 급했는지 비닐도 안 두르고 목덜미랑 귀에 로션도 안 바르고 진행해가지고 피부도 빨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꼭 로션도 바르고 비닐도 두르고 하시길 바랍니다. 다 발랐는데 여기 군데군데 안 발린 호랑이처럼 된 부분이 있어서 약을 후딱 떠타서 좀 중간중간 발라주려고요. 피를 좀 물이랑 희석했거든요. 쭉 빼준 다음에 지금 얼마 안 남은 굉장히 더러운 트리트먼트를 하고 5분 뒤에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색깔이 잘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덜 발렸더라고요. 컬러플렉스 이제가 10분 이상 방치하고 씻어내는 거라서 그동안 피부를 조금 진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색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원래 탈색을 한번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한 뭉치씩 빠지거든요? 샵에 가서 해도 한 뭉치씩 꼭 빠지는 것 같은데 머리가 하나도 안 빠지고 하수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효과인가? 하면서 어제 1차 탈색만 했는데 한 번만 한 것치고 좀 괜찮게 나왔는데 안쪽이 제 뿌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밴드처럼 여기 이쪽 부분만 탈색이 잘 안 돼가지고 일단 탈색을 좀 더 해보려고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밥 먹고 전처리까지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제 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모발의 상태를 아까 제대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만, 뿌리 아래쪽만 탈색이 색깔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거는 바르는 스킬이 부족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두피 가까이 있는 부분은 좀 탈색이 빠르게 진행되고 이쪽은 좀 더디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거라서 2차 탈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섹션을 미리 나누어 놨고 크림이랑 바세린도 조금 미리 발라놓으려고요. 1차 탈색했을 때는 바르는 방법을 이제 살롱에서 보통 원장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쪽을 먼저 발라서 섹션을 좀 나눠준 다음에 발라봤는데 너무 호동지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탈색할 때는 그냥 제가 원래 평소에 썼었던 방법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탈색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30분 조금 지났는데 색깔이 그래도 꽤 잘 나온 듯? 트리트먼트. 이거는 새로 산 거라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걸로 1차 탈색했을 때 오렌지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었는데 2차 탈색을 하니까 오렌지기는 조금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뭐 이 정도면 밝은데 이 정도로 만족을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노란기를. 그래서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다시 3차 탈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8분? 그리고 저는 지금 3차 탈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톤 차이가 조금 나니까
얼굴이 싫어가지고 하면 더 빼고 있어요. 탈색약 1대, 파마제 3비율로 해가지고 천천히 오래 색을 뺄 수 있게 약을 조제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하루에 지금 두탕을 뜰려니까 두피가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는 두피 부분 떼고 최대한 바르긴 했거든요. 그래도 두피가 좀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셀프 탈색할 때는 두피 보호제도 사야겠어. 하게 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열려. 아무래도 약간의 노란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3차 탈색했을 때 다시 한번 보색 샴푸를 사용해서 좀 이 노란기를 한 번 더 잡아줬어요. 그리고 나온 머리가 바로 이 머리입니다. 근데 정말 색깔 자체가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이전에 제 헤어 컬러가 이 밑에도 금발이긴 했지만 이 정도로 밝은 컬러감은 아니었거든요. 3차 탈색할 때 아래쪽에도 약을 살짝 묻혀줘가지고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집에서 한 거 치고 꽤 균일하게 색깔이 나왔고요. 이제 이 위에 어떤 컬러를 해도 아마 완벽한 헤어 컬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뿌리가 워낙 많이 자라있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많이 자라있으면 두피하고 가까운 부분은 탈색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고 여기 많이 자라난 부분은 두피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조금 탈색이 더디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밑은 또 탈색모잖아요. 이쪽만 완벽하게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약을 바를 순 없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약이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제일 밝은 거예요. 지금 아랫부분은 완전 백모 수준으로 컬러가 빠졌거든요. 근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 괜찮은 정도로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헤어가 너무 만족스럽고 오랜만에 이렇게 백금발을 하니까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금발도 정말 오랫동안 했고 초반 5, 6년 정도는 제가 계속 셀프로 탈색을 했었거든요. 요번에 사용했던 게 너무 완벽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품들도 하나씩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한 것들입니다. 이 로레알 탈색약이랑 산화제는 뭐 괜찮았어요. 베이바이어슬기에서 탈색할 때도 항상 바비쌤이 이 제품으로 탈색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가지고 이용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전에 탈색했을 때는 꽉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통에 들어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얘네보다는 저렴한 제품들을 사용했었거든요. 아마 국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품들은 입자가 되게 거칠었어요. 그래서 잘 믹스를 해줘도 약간의 그 꺼끌꺼끌함이 있어가지고 그 소금 알갱이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치덕치덕 바르면 어떻겠어요. 모발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근데 얘네는 입자가 곱고 약간 촉촉한 느낌이랄까? 무리가 좀 덜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 입자가 너무 곱고 약간의 그 촉촉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얘네끼리 조금 뭉쳐있더라고요. 아무리 잘 섞어줘도 약간의 이렇게 알갱이가 뭉쳐있는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 섞지 않아서 좀 더 열심히 섞어야 됐었는데 내가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잘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번에 색을 좀 빨리 빼고 싶어서 9%짜리를 처음으로 사용해봤거든요. 이전에는 항상 6%짜리만 사용해봤었는데 이게 로레알 제품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6%만 해도 저는 원래 두피가 따끔따끔하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게 심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두피랑 모발이 조금 견딜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서 이 제품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손상이 어느 정도 혹시라도 있다고 해도 조금 뭐 감내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9%로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너무 대박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은 얘네 두 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PPT라고 이제 모발에 단백질 성분을 채워주는 약간 트리트먼트가 약간 모발에 살을 붙여주고 좀 약간 부드럽고 매끈매끈해 보이게끔 해주는 거라면 얘는 아예 모발 속에 이렇게 침투해서 뼈대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유성분이 들어있는 트리트먼트나 뭐 그런 것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좀 성분이 되게 미미하게 함량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PPT 원액이라고 써 있길래 구매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시술을 할 때, 전처리할 때 사용하거나 트리트먼트 같은 거에 섞어서 써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걸 써보고 느낀 건 정말 냄새가 너무 안 좋아요. 처음 맡았을 때는 좀 약간 경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독한 냄새만큼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진짜 모발에 힘을 줘요. 극손상모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셀프로 탈색이나 염색이나 이렇게 머리에 어레인지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구비해둬야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추천. 그리고 크로마플렉스. 얘 정말 좋아요. 얘 정말 좋아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올라플렉스를 써본 적이 없어서 올라플렉스랑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만약에 이제 집에서 셀프 탈색하는데 이런 올라플렉스나 크로마플렉스 같은 이런 제품 사용 안 해보신 분 있으시다면 이거 진짜 써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탈색했을 때 머리가 거의 빠지거나 끊김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3차 탈색을 하니까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몇몇 샵에서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손상이 적었어요. 정말 추천해요. 일제 성분이 하이드롤라이즈드 식물성 단백질 피지 프로필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모발에 단백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이거를 넣고 안 넣고랑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얘네 두 개도 진짜 집에서 탈색하시거나 염색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올라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00ml 일제 한 개, 이제 두 개 들어있는 거에 15,900원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제가 한 개밖에 없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에 20,000원이었어요.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근데 올라플렉스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좀 약간 여유가 있다, 경제적으로 나는 조금 편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플렉스 써보고 저한테 후기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15,900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타라 브러쉬거든요? 아타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베이바이어슬기에서 또 이제 바비쌤이 라푼젤 클리닉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이 브러쉬를 한번 맛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바로 주문했어요. 안에 보시면은 제 빗은 지금 너무 더럽지만 빗 사이사이에 멧돼지 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멧돼지 털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가 엄청 부드럽게 빗기고 제 눈이 현미경은 아니지만 약간 큐티클이 이렇게 잘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처럼 극손상모이신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내 돈 내 산으로 구매한 요 탈색 관련 용품들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탈색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손상 없이 백금발 컬러로 집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